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 두 분? 아, 제가 매우 존경하는 두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존경하시죠? 그 생각하신 대로 존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탁프로님은 제가 그 탁튜브 제가 구독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 친구는 구독 안 하셨나요? 구독했죠. 같이 했잖아요. 네. 네, 특히 탁튜브의 시청자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우리 정말 아이돌 스타 나오는 것처럼 거의 뭐 음식에 또 꽃다발이 이만한 게 3프로 TV 진출 기념 와 이렇게 또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청자분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탁튜브에 네. 계십니다. 오늘도 아마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탁튜브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장 우리 탁프로님께서는 내용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식하는 사람 치고 오늘 장이 내용이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 예. 뭐 지수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만 떨어진 특히. 건 떨어진 건 건데 네. 장 중에 좀 희망을 줬다 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재미가 없었고요. 네. 재미가 없었던 게 시계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외 증시 보니까 러시아가 13%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 이거 전쟁 났어. 큰일 났다. 그래서 긴장을 해서 출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장을 열어보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좀 있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은 물론 휴장이긴 했지만 외국인 선물의 매수를 나름 3천억 대 이상을 해주면서 지금 시장의 특징을 단언코 말씀을 드리자면 외인들이 좌지우지하던 장 이유 같은 경우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 수급이 매우 얇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목들이 연속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프로그램류로 조금씩 매수하면은 시장이 올라가고 빠지면 계속 빠지고 이 장이 지금 요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 중인데 그 외인의 매수에 대한 그 플로우는요 뉴스 플로우에 외신 뉴스 플로우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어제도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고 종가까지 양봉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뉴스 플로우가 좋지 않은 겁니다. 장중 내내 좋지 않았는데 네. 그러더라도 아침에 뭐 아시잖아요. 돈바스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좀 네. 나왔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각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뭔가 얘기를 할 텐데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안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0시까지 장이 쫙 올리는 겁니다. 네. 오늘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올리는 겁니다. 10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2%대까지 깨졌던 상황에서 코스닥은 거의 1.8% 1.9%까지 갔다가 장중 0.8%까지 갔으니까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플러스가 빨갛게 빵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요거 어제장 우리가 합숙 효과로 요 정도면 조금 더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1시부터 갑자기 빠지기 10시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11시 40분 45분 정도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면서 50포인트 이상 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뉴스 플로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가 네. 오늘 아침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아침에 정프로님께서 그 예언을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아침 예언도 기억이 안 나. 2시 22분에 딱 뜰 것 같다. 아, 2시 22분 예언 네. 제가 했습니다. 2시 22분. 오늘 네. 2022년 네. 2월 22일 2시 22분. 아. 뭔가 오늘 일 난다. 저는 신 들리신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됐죠? 22분? 25분에 네. 빡 떴습니다. 갑자기. 아, 선물이. 갑자기 떴군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솔직히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선물을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종목 매매하기 바쁘니까. 아, 진짜 그러네. 네. 근데 정확하게는 25분이고요. 네. 25분이고 그때 25분에 갑자기 선물을 빡 뜨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70만 주 들어왔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삼성전자가 1분 단위로 40만 주, 30만 주가 갑자기 거래됐거든요. 70만 주 곱하면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저는 여기 우리 이사님한테 그 탁프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대부분 이제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게 선물 플레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아, 2시 25분에 갑자기 탁 튄 게 이게 네네. 뭐냐?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대부분이 장 끝나고서 이유를 알 수 있거나 혹은 이렇게 그 삼성전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경우는 이렇게 거래가 확확 튀면서 하면은 대부분 증권사의 거래 실수인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가지고 그런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비차익 거래 들어오게 되면 바스켓으로 다 들어오겠는데 삼성전자만 딱 두 번 2분 동안 들어오니까는 이것도 조금 헷갈렸던 상황이긴 하고요. 혹시 뭘로 보셨습니까 우리 탁프로님? 70만 주 정도. 네네. 네, 그 정도면은 뭐 사실은 한 500억 정도 규모잖아요. 네. 프로그램 매수일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그게 만약에 이제 액티브한 자금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70만 주를 바로 이렇게 주문을 쉽게 내진 않습니다. 이제 그 2시 반 정도는요. 네. 국내 기관들은 주문을 낼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매우 이례적으로 급하게 사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불공정 거래의 룰이 있는데 종가 인근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우 레귤레이션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종가의 시세 어떤 시세 조정을 많이 한 케이스 많았어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은 금감원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종가 인근 거래입니다. 그거는 시세 조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시 반 이후에 보통 기관들은 CD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케어풀 디스크레션이라 그래가지고 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시분할로 정확하게 삽니다. 근데 그때 2시 반에 갑자기 삼성전자를 50만 주 산다? 70만 주로 산다? 그러면은 요거는 물론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시세 조정을 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 규모로는. 근데 굳이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기관들이 거래는 안 할 거고요. 아마도 대부분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증권의 프로그램 매수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외국인도 아마 프로그램 매수일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네. 보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질문했드나요, 그게? 질문 해주셔야죠. 네, 질문하라고 앉아 계신 겁니다. 그 프로그램 매매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게 네. 차익 거래가 있고 비차익 거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익 거래는 이제 선물과 현물이 달라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 비차례 그 비차익 그 프로그램 매매는 대충은 어떤 논리로 보통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게 내용은? 그게 이제 10개 이상의 종목을 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살 때는 신고를 하고 사야 됩니다. 그게 바스켓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차익 거래입니다. 아, 이거 산다? 네. 그래서 비차익 거래는 차익 거래와 매우 다르게 어떤 매니저의 의중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차익 거래가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장을 좀 좋게 보는 뷰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이 외국인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가끔 비차익을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막 신고하고 하는 게 나중에 좀 사후에 또 놓칠 수도 있고 해서 보통 기관들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아, 외국인들이 많이. 비차익 거래가 의미 있게 들어온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인버스를 많이 잡고 있다 개인들이 그러면 약간 경계하셔야 돼요. 네, 그날 하루는. 네네. 만약에 내가 인버스를 들고 있는데 만약 비차익 거래가 외국인 내에서 많이 좀 들어온다 싶을 때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무조건 뭐 비차익 거래가 2-3천억 들어온다고 해서 그날 시장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제 경험적으로 한 70% 정도 확률로 외국인이 비차익 거래를 2천억 이상 매수한다, 순매수로 한다. 네. 그런 날은 대부분 다 양봉이 나온 날이 좀 많았어요. 네. 그거는 어디다 표시가 됩니까? 네, 그럼요. 2천억 들어온다 이런 거? 예, 다 나옵니다. 아, 다 나옵니다. 예, 예. HTS 네. HTS 보면 다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돈 안 내도 되는 거죠? 네, 증권사의 HTS 무료니까. 네, 네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HTS는 어디 게 제일 좋죠? 우리 박현상 사장님. 아, 뭐 유한타 증권이죠. 유한타 증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조금 더 얘기 2시 25분쯤 갑자기 들어온 말씀드렸고요. 네. 그거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중국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네.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중국의 외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통화를 했다라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보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잠깐 뉴스화 됐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정말로 어제와 똑같이 뉴스 플로우에 좌지되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그 아까의 그 선물 거래 갑작스럽게 훅 올라오고 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이런 뉴스가 우리가 확인했는지 그걸 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플로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3시 한 15분인가요? 그때부터 다시 24일날 미국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은 준비되어 있다. 이게 또 뉴스에 또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이런 그 뉴스 플로우에 대한 시장이 자주 유지할 때는 그만큼 수급이 얇고 얇아서 그렇고 네. 그만큼 강한 종목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까 우리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썩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37포인트 빠져서 2706포인트에 끝났는데 이게 그래도 어제 저가인 2700포인트 깨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2700포인트를 밟고 다시 올라간다면은 한 2-3일 정도 지나게 된다면 2700포인트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가능성은 크다라는 부분이고 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 코스닥을 더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8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거래소가 안정화된 다음에 코스닥을 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를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아침에 뉴스 본 거가 좀 기억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이런 거예요. 그 지금 그 거래소 아니 거래소가 아니 신용잔고라든지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연중 최저치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재미가 없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수치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신용잔고, 우리가 신용잔고를 저희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는 특히 영업점에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만큼 신용이 털려서 주가가 바닥에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요즘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요. 네. 올 초에 1월 초에 신용 잔고가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1월 3일 기준 23조 3,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쭉 빠졌죠. 빠지다가 지금 3일 연속 21조가 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조 8천억, 20조 7천억, 2월 21일 기준으로 20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시장이 뭔가 바닥권을 볼다고 할 때.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빠져야 돼 빠진다고 네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투자자 예탁금도 좀 볼게요. 예탁금 같은 경우가 지금 60조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월 초에 1월 초 기준으로 66조 정도 됐었거든요. 신용잔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조금만 말씀드린 건 20조대는 신용잔고. 신용잔고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투자자 예탁금. 예탁금. 네. 예탁금이 지금 한 71조, 1월 3일날 71조였다가 네. 지금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했죠. 왜냐면 엔솔 청약 때문에 들어갔다 갔다 하다가 지금 62조대에서 63조, 62조대에서 지금 나름 횡보하면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요 며칠 시향이 안 좋아서 시장을 막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애매하고 혹은 종목들을 뭔가 들어가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약간은 그 의도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좀 수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경우는 이렇게 항상 뉴스 플로우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까지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 탁 프로님이나 아니면 강 프로님이 좀 눈여겨보신 섹터나 종목들은 어떤 거 좀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뭐 좋아 보이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는 네. 오늘은 사실 저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좀 어제도 좋았고 수급도 괜찮았고 모멘텀도 네. 좋았던 뭐 엔터나 미디어는 여전히 좀 매기가 살아 있고 일정 부분 이제 어떤 종목 플레이들은 좀 하는 분위기고 뭐 저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요즘에 스터디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리바운딩이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좋았던 애들이 또 찰실에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오늘 좋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최근에 장 어려웠을 때 이 네. 종목들이 또 지금 주도주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오름 좀 팔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좀 전반적으로 플레이어들이 다 자신감이 없는 그런 장이고요. 네. 뭐 해운주 말씀하시는데 지금 해운주 좋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닝이 너무 좋아요. HM이나 뭐 펜오션들이. 근데 중요한 거 지금 해운주들은 지금 같은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구간, 카오스적인 구간이 오히려 해운주한테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고 지금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만약에 전쟁을 해버리면 네. 천연가스나 어떤 그 커머디티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장되는 걸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운송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포지션이 운임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만약 이게 해결된다. 그러면은 아마 운송업체 운송
섹터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물론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오늘 세게 오늘 좀 괜찮은 종목들을 네. 세게 따라 사기도 어려운 거고 오늘 안 좋은 애들을 더 바이 더 딥을 하기에도 네. 이 상황이 더 연장돼 버리면 더 깨지기 때문에 오늘은 다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바이더딥이라고 하면 이제 좀 싸 보이는 거 잘 이렇게 집어 이런 거죠? 맞습니다. 많이 떨어진 네, 거. 떨어진 네. 거를 사는 게 바이더딥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되게 탕프로님께서 네.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의 가장 공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르고 있는 해운주를 사야 되느냐 이는 겁니다. HMN 밸류에이션 봤을 때 작년에 7조 5천억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시가총액 15조예요. 그러면 허가 2네요 그러면? 그럼 뭐 두세 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올해도 실적이 더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세한 그 운송상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센티멘터 변화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거를 매일매일 캐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 플레이어들도 대부분 이제 많이 오른 거 특히 요즘이 헷갈리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를 좀 팔아야 될까? 들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하이닉스는 뭐 낸드 쪽 좋다고 그러고 디램 다 좋다고 하니까는 뭐 일단 팔아야 되는 컨디션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씩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매수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막상 오늘 아침에도 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뭐가 좋았냐면 최근에 좋았었던 해운주 HMM이 굉장히 좋았는데 HMM이 오늘 10시까지 장중 고가가 7%거든요. 7%인데 오늘 종가 2%로 끝났고요. 그러면 4-5%대 잘못 잡았으면 3% 물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2700포인트에서 내가 주식을 잡았는데 참고 참다가 2700포인트에 샀는데 물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든 거죠. 네. 짜증나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오른 거를 사야 되느냐 빠진 거를 사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혼돈의 카오스적인 투자 전략이 나오는 거고 오늘 좀 전망 저기 섹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어제랑 비슷했습니다. 예, 굉장히 어제랑 비슷했는데 지금 엔터주가 굉장히 양호했는데 오늘 뭐 SM이라든지 JYP 같은 경우가 한 1%에서 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장중에 좀 약간 윗골을 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이 빠지면서 오늘 장중 고가보다 밀린 거죠. 밀린 거고 조금 특이했던 점은 아침에 얘기하신 듯 DOU 있지 않습니까? 네네. DOU가 지금 4%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DOU는 다른 엔터주들 오를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OU 작년에 상장할 때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알고 있었고 DOU 네, 그렇죠. 네. 버블 네. 강원국 작가 아시죠? DOU 그게 뭐죠? 그 왜 저 네. SM에서 예? 저 DOU라는 회사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그 스타들의 어떤 그 뭐 방송이라든지 영상 혹은 뭐 그 굿즈 이런 거 이제 판 플랫폼 같은 거 이제 DOU라고 네. 네, 버블이죠 이름이 아마 버블 만들어갖고 이렇게 카톡처럼 이렇게 서로 메시지 교환하고 그렇죠.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네. 아, 엔터 쪽은 관심이 좀 덜하시군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타들하고 이제 뭔가 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걸 네. 이제 월 4,500원인가 이렇게 내고 네. 버블이 이제 약간 카카오톡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누구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월정액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예, 뭐 스타랑 자기가 일정 부분 어떤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어떤 플렉스를 하는 뭐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에스파 아시죠? 네. 에스파 카리나 카리나랑 이게 걸그룹 뭐 그런 거죠. 네, 그러고 카톡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이 버블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거기서 이제 받아주고 그러나요, 그럼? 그럼 카리나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네. 메시지 주죠. 물론 이제 그 아마 인공지능이나 뭐 네. 이렇게 대신 좀 해주신 분들이 근데 아직 이제 버블이 AI 카리나 이런 거요. 뭐 그런 버블이 아직 이제 활성화가 좀 네. 약간 좀 덜 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게요. 네, 네. 아직 저한테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버블에 등록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 네. 이상한 소리 하자고 셋이 모인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제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등록되시면 제가 1호로 가입하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 예. 하이닉스 제가 좀 처음 잠깐 드리면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아까, 아까 하이닉스 뭐 아까 고민 많으시다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 굉장히 많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지금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공급 차질도 좀 일부 있고요. 낸드 쪽은 확실하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디램은 아마 2분기 말 3분기 예, 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 굉장히 그렇게 컨디션이 높은데 네. 중요한 건 너무 선방했다는 거죠 그 동안.
너무 올해 들어와서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다는 거죠. 네. 네, 견조하니까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장이 안 좋고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지금 1조를 넘게 샀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아마 1.56조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장이 안 좋으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뭔가를 포지션을 줄여야겠는데 오늘 많이 빠지는 건 줄이기 싫어. 그러면 견조한 그동안 견조했던 거를 줄이는데 꽤 이익 났던 그렇죠. 하이닉스를 그러면 일부 매도 주문을 내는 겁니다. 이게 17일반 모여가지고 장중에는 낙폭이 커져요. 근데 보면 다시 어떤 새롭게 포지션을 잡고 싶은 사람은 그래 지금 그래도 뭔가 제가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은데 뭘 살까? 그럼 펀더멘털이 가장 양호한 게 뭐지? 그럼 하이닉스. 그러니까 종가에는 약간 또 들어올리고 네. 이런 흐름이 며칠 동안 나오고 지금 그런 흐름이 있군요. 네. 하이닉스 관련된 처음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 매우 좋습니다. 매우 정확하죠. 예, 네. 네, 저희는 잘한 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네. 정확하게 나갑니다. 네. 일단 오늘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주 이렇게 좀 밀렸는데 네. 뭐 엔터주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어제 한 오후인가요? 오후에 그 애플 관련 뉴스가 좀 나왔어요. 일단 그 애플에서 애플카를 만드는데 자율주행 모듈 패키지로 국내 OSAT, 오사트 업체라 얘기를 하는데 외주 패키지 테스트 업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OSAT 업체랑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기사로 좀 나왔고요. 어떤 회사들이에요? OSAT는? 근데 그 OSAT가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전공정 부분, 후공정 부분이 있잖아요. 네? 후공정 할 때 테스트라든지 조립, 그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오사트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일반적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후공정 장비 업체들을 일반적으로 비비머물이 테마주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좀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뉴스가 약간 자극적인 뉴스잖아요. 네네. 자극적인 뉴스가 뜨면은 시장에서는 그 업체가 어딘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살펴보면은 그 업체가 알려지진 않았고 1년 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애플카를 발표를 할 건데 그때 아마도 코리아도 선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가시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뉴스화 되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OSAT 업체들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떴어요. 네네. 근데 그 종목은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참 무슨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가 애플카에도 포함이 되고 그런 작은 업체들이 갑자기 한 10%씩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시장이 조금 어려우니까는 진짜로 그 OSAT 업체를 찾는 것도 아니고 애플카 업체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뉴스단에서 그쪽으로 종목들이 몰리는 거죠. 네. 참고로 그런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서 많이 떠긴 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종가 기준 봤을 때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종가 딱 보면은 다 윗골입니다. 장중에 15% 떴던 종목들이 플러스 2%. 그러면 잘못하면 물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근데 약간 왜 말씀을 드리냐면 OSAT 업체들이 굉장히 싸요. 또 싸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페스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 솔직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작년 굉장히 하이닉스 밴드로 추가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히트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좋았던 종목들이 그런 리스트업이 될 수 있다. 이런 혼자 그런 상상이 가미가 되면은 오늘 아침 시장으로 이런 식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됐든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아침에 잘못 잡았으면은 죄송한데 물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확인을 못 한다는 점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는 그걸 솔직히 애플에서는 그 공정공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밀계약 유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찾기가 일단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도 좀 어제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저녁에. 네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 특징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하이닉스랑 비슷한 섹터가 좀 있습니다. PCB 섹터가 아마 굉장히 좋다라고 다 말씀을 하실 텐데 PCB 기판 예, 기판 쪽인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좋았었던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심텍 이런 PCB, FC BGA, FC CSP로 공정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FPCB 연성회로 위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 엔터플렉스가 오늘 신고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종목들이 제가 이제 예전 마감 시황에도 말씀드릴 때 한 섹터에 있는 종목이 뭔가 신고가를 쓴다면 굉장히 좀 그래도 드라마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플렉스가 좀 8% 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썼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기판이라는 게 예전에 그 우리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키트 만들 때 녹색 그거죠. 그게 트랜지스터 꽂혀 있는 거.
네, 기초 기판에 이렇게 네. 연결시켜줘가지고 예, 네, 거의 뭐 이렇게 반도체도 꽂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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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이제 기판입니다. 네. 강 작가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아 멋있습니다. 네, PCB. 네. PCB 아시잖아요. 잘 몰라요 사실. 왜 자꾸 모르는 척 하세요 강 작가님.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우리 강 작가님. 하여튼 우리 강 작가님은 이제 어떤 그 퀀트적인 입장에서 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지만 어떤 각 종목에 대한 그 세세한 공부는 이제 좀 뒤로 하시는 분이신 거죠? 뒤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예 안 하죠. 네. 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시청자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가장 잘 대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듣다가 이게 뭐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요. 네. 강 작가님의 멋진 활약 한번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PCB 쪽이 꽤 오늘 괜찮았다. 네, 이거 특히 최근에 이게, 움직임도 계속 괜찮고요. 일단 근데 지금도 이게 아까 저 하이닉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네. 빠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심태 기준으로 봤을 때 PCB 대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매우 견고하게 신고가를 쓰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을 차트를 열어보면은 한 달 반 전 주가랑 지금 주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매매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 혹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한 달 반 전에 나름 고가에 샀었으면은 똑같다는 거죠. 좋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안 물렸다.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시세가 안 났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세가 강한 업종이 저는 이제 인터플렉스를 말씀을 드린 이유도 빨리 심태기 신고가를 쓰던 코리아 서킷트가 쓰던 이스페타시스는 그저께 신고가를 썼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업황이 좋은 종목들이 빨리 신고가를 쓰면 왜냐하면 그래야 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정말 좋은 게 좋게 자리 위치에서 거래가 돼야지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PCB 화이팅이고요. 근데 지금 PCB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웬만한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도? 아직 1분기? 안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아, 4분기? 예, 예. 2월 22일인데? 원래 2월 중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분기는 3월까지. 아 그렇습니까 원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업체만 뭐 발표 스케줄이 있을 테니까 그건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뭔가 성장이 굉장히 부재한 환경인데 그중에서 성장이 보이고 실적까지 가미한 뭔가 섹터를 찾는다면 PCB가 지금 장이 올라올 때 나름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에서도 굉장히 선호돼서 최근에는 올라오고 있다. 뭐 투자하시는 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부강약품 굉장히 확 솟았거든요. 부강약품이면 네. 그 좀 치약 아닙니까? 치약도 있고 판시딜은 그런 이제 판시딜? 그, 예, 걔 그 뭐야 그 감기약. 아, 네네네.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좀 재밌는 공지가 나왔는데 오늘 OCI에서 네. 최대 주주인 김동현 회장과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77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게 부강약품 주식의 11% 정도 되는데 네. 그걸 저기 인수를 했습니다. 그 최대 주주가 된 거죠. 부강약품이 아니죠. OCI가 부강약품을 아, OCI가 부강약품에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요. 이게 좀 약간 태양광 업체랑 그리고 제약 업체랑 그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시장에서도 그래도 회사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제 노력을 했을 테니까는 네. 일단 이런 공시가 있어서 부강약품이 꽤 그래도 시세가 좋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에 대한 시너지 여부란 이런 거는 개별 종목 단위이기 때문에 각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런 공시가 있어서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강약품이 밑에서 12% 정도 올랐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OCI는 오늘 네. 1% 오르다가 밀렸죠. 이 소식으로 마이너스 한 2% 넘게 왜요?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OCI랑 사실은 네. 뭐 부강약품과의 시너지를 당장 시장에서 찾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OCI가 지금 순차익금이 한 7천억이 좀 넘습니다. OCI가? 근데, 네네네. 근데 지금 한 1,5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그 정도 규모로 또 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뭐 차입을 하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재무구조가 좀 좋아지는 방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OCI 주주들한테는 그렇게 썩 뭐 유쾌한 그런 뉴스는 오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이제 부강을 이제 주식을 사서 뭘 하겠다는 그림을 좀 보여주면 그때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네. 네. 뭐, 네. 네. 앞으로 시너지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뉴스 단에서 좀 살펴보면은 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그 결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위에서 조건부 결합 승인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꽤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이제 뭐 그거 이제 뭐
그 노선이 어느 정도 중지가 되고 경쟁 노선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대한 오늘 리오프닝 주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좋진 않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요 뉴스가 한 점심 때쯤 떴어요. 네. 떴는데 뜨자마자 한 3%가 확 뛰는 겁니다. 2분 떴습니다. 2분. 2분 뜨고 그냥 다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뉴스에 팔아라 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장이 워낙 어렵고 항공주는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뭔가의 그 재료 소멸성 뉴스가 나와서 시장에서는 일단 한 번은 팔고 다시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어떤 관계는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뉴스가 나와서 뜨다 밀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저기 아직 심사 완료된 국가가 있고 심사 중인 국가가 미국, 영국 아직 한 6개 정도 남았다고 하고요. 추가적인 그 시정 조치 내용 같은 경우는 심사 중인 국가의 심사 결과를 보고 공정위에서 어떻게 할지 추후 확정이라고 하니까는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좀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섹터와 종목들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것들 좀 우리 박현상 차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언제 또 오십니까? 금요일에 오시나요? 목요일에 옵니다. 목요일에 오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석 차장님과의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여기저기서 또 나왔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아, 오늘 목요일에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장 말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세 분이 다 저 채널 네. 하시는군요. 탁튜브 하시고 네. 우리 강황 작가님 할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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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같이 저 네. 할투 투자 네. 네. 할투 하시고 우리 네. 박선수 TV. 네. 네, 다 구독자입니다. 아, 서로 좀 이렇게 네, 라이브 할 때 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아, 저도 네. 들어가요. 맥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자, 좋으시던데. 함께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